여기는 일본에 있는 고텐바 굉장히 아름다운 산인데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자, 읽으시면 됩니다. 예. 이런 곳입니다. 아, 이런 곳인데 네. 굉장히 좀 아름다워요. 이곳에 오니까 여기 정말 일본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들고 도시 쪽에서만 찍다 보니까 서울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항상 느꼈는데 고텐바에 오게 되니까 정말 일본 같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일본의 풍경을 좀 많이 그대로 전달해 드릴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누구 여자친구 없어요? 우리 뒤에 기다리는 누가 안 보여요? 여자친구 보는 거 없어요.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통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전화 쓰려고. 여보세요? 지금 공중전화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 왔어요. 전화할게요. 잠깐만. 받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시티콤에서 공중전화 빨리 이렇게 들어가더니 핸드폰 꺼내고 전화. 여보세요? 환경이 진짜 좋지. 공기 진짜 좋아요. 공기 짱. 네, 안녕하세요. 예성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악기나 네. 잘 다룰 수 있는 악기나 배워보고 싶은 악기가 있나요? 제일 좋아하는 악기는 저는 어릴 적부터 드럼을 굉장히 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게 드럼을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없었어요. 보통 드럼을 쳐본 사람들은 학교나 교회 정도로 알고 있는데 드럼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못 배워본 게 좀 아쉽고요. 다룰 수 있는 악기. 저 어릴 적에 피아노를 쳤었어요. 예, 체르니 30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잘 못 치고 그냥 조금 칠 줄 알고요. 그리고 이제 리코더 둘 줄 알고요. 단소 조금 할 줄 알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조금 칠 줄 알고요. 네. 그리고 배워보고 싶은 악기. 저는 한국 전통 악기를 좀 배워보고 싶어요. 예전에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장구나 이렇게 흔한 그런 악기보다도 필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전통 악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전통 악기 중에서도 굉장히 색다르고 특이한 악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게 화보 촬영하라고 외국을 왔는데 아무래도 외국에 나와 보니까 한국 정서가 더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 전통 악기를 배우고 싶네요. 작곡 공부는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평소에 작곡은 어떻게 하시나요? 작곡이요? 저는 근데 저희가 슈퍼주니어 앨범 1집 때부터 저희 앨범의 모든 애드립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멜로디를 먼저 만들고
음악을 만드는 형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통 다른 분들은 이제 피아노나 기본 틀을 잡아놓고 하는데 저는 제가 순간순간 생각나는 멜로디를 휴대폰이나 아니면 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놨다가 그냥 그 부분만 조금씩 조금씩 만드는 거예요. 네, 아직 한 곡을 전체적으로 만든 적은 없는데 부분 부분 괜찮은 부분들은 만들어 놓은 게 몇 군데 있어요. 나중에 그걸 합쳐보려고요. 그 곡이 완성되면 뭐 꼭 주고 싶은 멤버나 다른 가수분이나 아무래도 만약 제가 진짜 곡을 한 곡을 완성을 시킨다면 더 슈퍼주니어 앨범에 실고 싶겠죠. 네, 저도 참여를 하고 다른 멤버들도 함께 불러주면 더더욱 좋겠고요. 우선 슈퍼주니어 앨범에 곡을 실어보는 게 제 소망입니다.